때는 10월 8일. 대머리는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주방 공지를 때리는데, 그리고 다음날. 아, 오랜만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저도 좀 힘들거든요 지금. 아, 후기? 아무 일도 없었어. 내가 이래서 술을 별로 안 좋아해. 아, 어제 근데 약간 오랜만에 트위치 파티 하는 느낌이 들었어.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도 많았고. 일단은 결혼식장부터 좀 썰을 풀어볼까? 일단 기억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다 만났어 진짜. 웬만한 사람들, 심창맨님도 막 지나가시고, 막 철면 형님도 이제 막 가시고, 막 갑자기 누가 나한테 폰을 막 흔들리면서 돌리님 이러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야. 누구지 모르겠는 거야 사실. 이미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 누구지? 어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 거야. 나도 모르게 분위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이제 약간 눈치를 챘는지, 근데 저 누군지 아세요? 이러는 거야. 씨발 나락감지. 저 진우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진우가 본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봤을 때의 진우는 엄청 말랐었어. 후 불면 날아가는 뭐 그런 느낌의 이제 진우였는데, 그래서 좀 살이 좀 올랐더라고. 야 근데 지금이 헐 낫다 하면서. 아 왜냐면 그때는 진짜 좀 위험해 보이는 사람, 약간 나성님 같은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진우 군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뿡이 친구를 만난 거야. 김뿡이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헤어스타일하고 눈동자가 아니 빅헤드랑 너무 비슷해. 이걸 이렇게 가려져 있고 이것만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뭐야 헤드 왔어 이랬지 내가. 근데 저 김풍이에요 이러는 씨발. 아니 머리 스타일하고 눈동자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결혼식은 다른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그냥 되게 잘 진행됐어요. 음식도 뭐 괜찮게 나왔고. 뿡이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희 오늘 뭐 끝나고 어디 가서 뒤풀이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관심 있으면 뭐 오세요 이러는 거야. 나는 설악회 여섯 명이서 뭐 카페 좀 들렀다가 상황 봐서 뭐 가던가 할게 이렇게 했지. 아 맞다, 그리고 사진 찍힐 때 좀 위험했던 게, 내가 이제 올라갔을 때 나 옆에 가생이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진기사 그 양반이 갑자기 어 거기는 그분 중앙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저요? 하면서 막 중앙으로 쭈뼛쭈뼛 걸어갔는데 씨발 그냥 정면이야 그냥. 그리고 신부 뒤에 딱 있으니까 너무 씨발 억울해. 존나 확 끌리네. 바로 그냥 또 런처치 조용히 숙여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구석으로 또 찌그러졌었어. 아 맞아, 캡재기 맞아. 어제 캡재기도 만났네. 캡재기가 나 보자마자 한 말이, 형 왜 상술사를 안 그래도 불타고 있는데 왜 형이 굳이 하면서 점점점점 야 이 캡처가 퍼크 축하한다 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막 형 근데 그 창술사는 왜 키우시는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어느 정도 이제 파티가 이제 해산을 했죠. 뿡이가 얘기해준 픽셀 파티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이 정도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류를 한 거야. 진호가 되게 시켜주고 막 뭐 술 사러 간다 뭐 편의점 간다 하니까 갑자기 진호가 막 여기 법카 쓰세요 하면서 딱 꺼내줘가 다 주가 두 팔 벌리면서 진호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막 카드를 받아가는 거야. 거기에 컴퓨터 다섯 대가 있더라고요. 누구는 던파를 켜져 있었고 탑에서 1대1 뜨고 있고 누구누구 포시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른 공대 카멘트라는 장면 보고 있는데 이 새끼 씨발 악기 새끼 그냥. 아니 미친놈인가 봐. 이쪽에 이제 큰 이제 테이블, 여기에 이제 대서사시가 일어나는데 이게 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뭔 줄 알아? 자 여기에 이제 양띵누님 계셨고요, 여기에 삼식이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소풍님 계셨고, 포샤 여기 포, 그 다음에 여기에 옥자님 계셨고, 여기 아마 소연이가 있었을 거야. 여기가 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한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였거든. 여기에 이제 좀 약간 술 잘 안 마시는 이제 다주라든지 뭐 템템버림 나은님부터 해서 막 진우 막 이렇게 있었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술병이 다 여기에 있어. 내 옆에 한영 있고 내 정면에 양띵누님 계시고 이러면 씨발 따를 수밖에 없잖아. 짠하고 낙 또 마시면은 술잔들이 비어 있으니까 내 옆에는 술병 있고 아 씨발 좋다. 계속 따랐지 진짜. 막 칸형은 기억 못할 거야. 그 형 손에서 내가 굉장히 술을 많이 떨고. 아니 제가 칸을 보냈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형은 안 빼. 또 웃긴 게 양띵누님이 템포가 빠르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이 양반이 존나 빨라. 뭐 속도전이야. 아니 그냥 계속 마셔. 그냥 짠탕 짠탕 여기도 안 빼. 여기도 계속 짠탕 짠탕 씨발 계속 마셔 씨발 그냥. 나도 미치겠는 거야. 나도 힘들어. 칸이 늦게 키면 제가 범인이라고요? 님들 저 없으면 어제 그 형 객사당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진짜. 나 어제 새벽에 혼자 힘들었다. 칸 형이 어제 즐거웠나 봐. 그러다가 이제 명훈이가 블랙아웃 당하고
다음에 이제 큰형이 블랙아웃 당했을 거야. 나하고 삼식이하고 포셔가 이렇게 재웠거든요. 그 재우는 과정 속에서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 삼식이랑 나랑 앉아있었거든. 근데 삼식이가 딱 뒤돌아보더니 아씨 좆됐다 깼어 막 이러는 거야. 딱 보니까 오 살짝 깬 거야. 여기 깼어. 다시 이러고 또 잠들어. 막 이러고 잠들어. 그러고 한 3분 뒤인가 누군가 소리를 쳤지. 끼야토 무지갯빛이. 가주님의 노래에 칸일토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맞아.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근데 사실상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무지갯빛으로 인해서 정리가 들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이제 가자.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집을 못 갈 것 같은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차를 끌고 온 사람이 몇 명 있긴 했는데 다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도 좀 마셔가지고 힘든 상태거든. 근데 나밖에 없어 이제. 근데 명훈이는 또 웃긴 게 내가 데려왔거든. 내가 차 타고 데려왔는데 이 새끼 또 어떻게 보내. 그 머릿속이 이제 하얘지는 거지 지금. 그래서 대리를 불렀는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한 5분 만에 오셨는데 그 5분 안에 그 상황이 정리가 되겠냐고. 지역도 그런 지역도 없었어. 한 명은 저쪽 화장실 가서 뭔가를 생산하고 있었고 이쪽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무지개 전조 증상이 나오고 있었고 씨발 내 차 오늘 그냥 착살나겠다. 명훈이가 그 무지개 전조 증상이 그 눈앞에 보였어. 근데 그 취했을 때 그 무지개 생상 직전에 입에 갑자기 침이 쫙 몰리는 거 뭔지 알죠? 나도 한때 토쟁이라가지고 나 그 알거든. 근데 애가 갑자기 막 침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씨발. 야 좋다 이거 전조다. 야 집어넣으라고 빨리 화장실 집어넣으라고. 야 빨리 토하라고 너. 나 여기서 다 뱉고 가야 된다고. 너 안 그러면 좆된다고 하면서 내가 막 제발 토해줘 제발 토해줘 했는데 이 새끼가 뻣뻣하게 어깨를 세우고 막 고개를 안 떨구는 거야. 이거 토를 해야 되는데 요 상태에서 토하면 씨발 이게 다 튀잖아. 제발 좀 숙이라고 제발 좀 제발 하면서 막.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새끼 결국 토 안 와. 혹시 몰라가지고 봉투를 구해와가지고 명훈이하고 칸형한테 이제 지어주면서 여기다 제발 해야 돼.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차를 타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 이게 나오더라고 이제 그것들이. 정신줄을 붙잡고 다행히 봉투에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갔더라고. 칸형은 잘 자. 새 차 맡겨야지 뭐 한번. 칸형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제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목에 담이 걸렸고요. 허리 지금 통증이 살짝 있고요. 야, 지금 몸이 뻐근대요 지금 제가. 좀 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취하신 분들의 이제 그게 뭐냐면은 힘을 그냥 촥 뺍니다. 가면서 막 뭐라 말하는데 자꾸 지갑하고 그 집 키를 왜 자꾸 던져? 왜 뭐 저기 그걸 왜 던져? 그래서 제가 주섬주섬 다시 죽고 동숙이 형을 내가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현관이라고 생각을 해봐. 현관 말고 이렇게 새끼리 옆에 구석진 도로가 있어요. 갑자기 이 형이 일로 가야 된대. 근데 형 문이 여긴데? 아이씨 여기 맞다니까 이러면서 막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근데 나도 술을 마신 사람이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막다른 길인데 저기에 뭐 이렇게 쪽문이 있나라는 생각에 근데 씨발 있기는 뭐가 있어 막다른 길이잖아 씨발. 갑자기 하는 말이 뭐야 씨발 하면서 갑자기 나 이걸 보고 와 이거는 진짜 데려다 주길 잘했다 이 생각을 했어. 집에 도착을 하고 이제 결국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그 형이 집 앞에 딱 오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나 봐. 옷에 막 주섬주섬 막 뭘 찾아 이러는 거야. 그제서야 지갑하고 집키를 찾대. 형 여기 있어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쫙 내려가면서 내 모습을 봤는데 야 진짜 세상 깜짝 놀랐어. 그냥 땀이 범벅인 거야. 칸형 도착한 다음에 차가 여기 있고 여기에 명훈이가 이렇게 쭈그러져 앉아있는 거야. 동숙이 형 데려다 줄 때까지 너 좀 바람 좀 쐬고 있어 여기 앉아있어 이랬는데 새끼가 씨발 내가 명훈아. 근데 또 웃긴 게 뭔 줄 알아? 자기가 토한 봉투를 또 이렇게 꽉 쥐고 있어. 덜렁덜렁 하면서 이게 아니 그 와중에 봉투를 가지고 다시 이제 기사님한테 이제 타가지고 명훈이하고 나하고 타가지고 출발하는데 가는 과정 속에도 또 몇 번 토했어 명훈이는. 근데 그 봉투에다 하더라 다행스럽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명훈이 현관까지 바래다 주고 도착하니까 좀 정신 들었대. 그래서 잘 올라가더라고. 이 형은 왜 현실에서도 하수도 하고 통나무 들고 있으면 대단한. 저도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DB 잤죠. 자 상태요? 솔직히 확인 안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어제 그냥. 근데 명훈이는 기억을 해 내가 봤을 때. 근데 글쎄 칸형은 내가 데려다 준 거 기억 안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어제 나 끝나고 나 잤잖아요. 이제 카톡을 나도 보냈지. 임무 완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도 이제 잔다 다들 잘 자 수고했어 하면서 이제 딱 잤어. 일어나고 첫 번째 글하고 두 번째 글 이게 뭐였냐면은 동숙이 형하고 명훈이가 돌령 고마워 미안해. 돌리님 죄송하지만 혹시 산악회 밀렸나요? 카페는 아직도 방송 안 켰던. 뭘로요?